오징어 냉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급 재료 확인하겠습니다. 갑오징어 살, 오징어로 대체 가능하고요. 오이, 식초, 설탕, 소금, 육수 또는 물입니다. 그다음 참기름, 겨자가루. 요구사항 보시면 오징어 목살은 종횡으로 칼집을 넣어 4cm 정도로 써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징어를 이따가 세로로 칼집을 넣고요. 가로로 어슷하게 해서 3에서 4 정도 크기로 자르겠습니다. 오이는 얇게 3cm 편으로 썰어 사용하시오. 네, 오이는 반갈라서 3cm 너비가 되도록 자르겠습니다. 겨자가루는 숙성시킨 후 소스를 만드셔야 합니다. 자, 먼저 냄비에 물을 끓여서 겨자 발효시키고요. 오징어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겨자 발효하겠습니다. 겨자가루 한 큰술이라면 미지근한 물반 큰술 정도면 됩니다. 아직 물이 끓어오르기 전이니까 바로 넣도록 할게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묽어져서 숙성시킬 때, 발효시킬 때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섞어주세요. 자, 그리고 냄비 뚜껑을 덮고요.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시면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된 후에 식초, 설탕, 소금, 참기름을 넣으셔야지 지금 넣고 발효하시면 다 흐르겠죠? 자, 이렇게 10분 정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오징어 데칠 준비하고요. 오이도 썰겠습니다. 오이는 가시 부분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반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3cm 정도 길이가 나올 수 있게 잘라줍니다. 오이의 이 길이가 3cm 정도 나오면 되고요. 편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갑오징어입니다. 시험 보실 때는요, 이렇게 내장까지 있는 갑오징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오징어 살만 나올 수도 있고, 물오징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갑오징어는 뒤에 단단한 갑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반을 갈라서요. 펼쳐서 내장 부분을 제거합니다. 자, 갑오징어는 이렇게 먹물이 지저분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내장 안쪽에 이렇게 딱딱한 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오징어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껍질을 벗겨 사용합니다. 손에 소금을 넉넉하게 묻혀서요, 겉껍질 벗겨 주시고, 중간에 이 부분은 살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손으로 이렇게 뜯어내 주시거나 칼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저분한 거다 제거해서 한번 세척하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세척한 오징어는 칼집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칼집은 꼭 내장 쪽에 넣어 줍니다. 지저분한 부분 먼저 정리하고 볼게요. 자, 내장 쪽에 세로로 반 깊이로 칼집을 넣어줍니다. 갑오징어는 일반 오징어보다 꽤 두꺼우니까요. 좀 깊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촘촘하게 이렇게 칼집을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3에서 4cm라고 했죠? 근데 저는 지금 여기가 꽤 깁니다. 한 6cm 정도 돼요. 그러면 반으로 자를게요. 자, 세로로 칼집을 넣고 반 세로로 잘랐습니다. 자, 그리고 칼집 넣은 방향을 가로로 놓고요. 칼을 눕혀서 한 2cm 정도 가신 다음에 슬근슬근슬근슬근 비벼서 칼집을 넣어주세요. 아직 안 잘랐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또 슬근슬근슬근 비벼서 자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세 번째에 어슷하게 칼집을 넣다가 세 번째에 자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3에서 4cm 정도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슷하게 칼집 넣는 게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요 사이즈도 3에서 4 정도 나오게 해주세요. 자, 다시. 자, 다른 하나도 자르겠습니다. 내장 쪽에요. 반 깊이로 깊게 칼집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징어가 기니까 반 자를 거예요. 자,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눕혀놓고 칼을 많이 눕혀주세요. 오징어에 붙여주시고 슬근슬근 비벼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자르거나 세 번째에 자르시거나 내가 자른 모양을 다 동일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손질하는 동안 겨자가 모두 발효되었습니다. 냄새 한번 맡아보시고요. 이렇게 바람으로 냄새 맡아보시고요. 매운 냄새가 나면 다 된 것입니다. 여기다가 설탕. 가루 하나 넣었으면 설탕도 하나 넣어주시고요. 식초. 식초는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 다음 약간의 소금. 그리고 참기름입니다. 저희 양장피 소스랑 똑같죠? 그래서 뜨거울 때 이렇게 섞어 놓으시면 설탕도 녹고요. 덩어리진 부분이 잘 풀려집니다. 만약에 너무 되직하면 나중에 물이나 식초를 더 넣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징어 데쳐보겠습니다. 오징어 칼집 이렇게 냈었고요. 자, 오징어를 데치실 때는 소금. 그 다음에 약간의 식초를 넣어주시면 냄새도 좀 없습니다. 오징어는 너무 오래 데치시면 질겨질 수 있으니까요. 살짝만 데쳐주세요. 그렇다고 안 익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징어가 익으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칼집 넣은 게 다 모양이 드러나게 되죠. 칼집을 동행 모양, 세로로 잘 내어주셔야 합니다. 오징어는 질기지 않게 데쳐주세요. 자, 오징어가 하얗게 되면서 이렇게 칼집이 벌어졌다면 이제 그만 데쳐주시고 찬물에 살짝 헹굴게요. 그리고 물기 빼겠습니다. 데친 오징어와 오이 준비되어 있고요. 겨자 소스 있습니다. 겨자 소스가 덩어리가 너무 많다면 회에 한번 내려서 곱게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담아 볼게요. 오이와 오징어를 먼저 이렇게 섞으신 후에 이 소스를 뿌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함께 버무려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버무리지 않고 뿌리는 방식을 이용해 볼게요. 재료를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겨자 소스. 겨자 소스는 식초, 설탕 모두 섞어 두었죠. 그리고 위에 적당량을 뿌려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징어 냉채 완성되었습니다.